자, 우리 11번 첫 번째 문장부터 정독해 봐야겠죠? 보니까 25% 이상의 모든 성인들이 suffer from. 그 suffer from 다음에 뭐가 나오죠? 이 다음에는 원인 나오죠? 예. 그 고생합니다. 뭐를 some sort of sleep disorder, 어떤 수면 장애에 대한 어떤 종류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피지션에 가요 to fix the problem,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However, 요거 하이라이트 쳐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나, 하지만, the cause is rarely a physical ailment. 아, 근데 원인이 physical ailment. 신체적인 경우는 거의 없다. Rarely. 이거 not이라고 표시하시죠. Rarely는 not이에요. 거의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빠른 독해를 위해서는 not으로 하시면 됩니다. 또 신체적인 증상인 경우는 없고, as such. 그래서, 닥터가 prescribed 하는, 이거 처방해주는 그런 medicine은 only mask the problem. 오직 문제를 가릴 뿐이다. 그 다음에 우리 어디로 가요? However, 있었던 거 보니까, 이제 마지막 문장 가면 되겠죠? In short. 요것도 하이라이트 쳐주시고요. 짧게 말하면, so when it comes to dealing with sleeping disorders. 아, 뭐에 있어서? 뭐에 관한한? 그러니까, 수면 장애를 다룸에 있어서, A. Doctors tend to overdiagnose the condition. 그러니까 의사가 오버해서 진단한다. 과잉 진단하는 경향이 있다. 아닌 것 같고요. B는 the environment affects some more than others. 환경이 일부 사람들한테 더 많이 영향을 미친다. 환경. 글쎄, 일단 10번 most sufferers, 대부분의 고통스러운 사람은 try to find relief in alternative therapies. 대체 요법으로 고통을 완화하려고 한다. 대처요법은 언급되지 않았으니까 일단 10번은 답이 아닌 걸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도 이 over diagnose 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A도 답이 아닙니다. 그러면 D는 The problem cannot be treated without lifestyle change. 아, 문제는 lifestyle change. 생활 양식의 변화 없이는 고쳐질 수 없다. 그러면 B 아니면 D인데 어떤 게더 답이에요? D가 답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답이 안 되는 거 바로 지우고 고민하다가 뒤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왜요? 여기서는 지금 힌트가 그 뭡니까? 요거예요. The cause is rarely a physical ailment and as such 이 부분. 얘가 지금 뭐고? 그 패러프레이즈가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패러프레이즈가 돼서 어디로? 이제 라이프스타일 체인지가 답이 되는 걸로 갈수 있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 12번 보시죠. 자, 12번 보니까 많은 아시아의 나라들이 보고 있습니다. 뭐를요? 경제적인 어떤 호황을 보고 있어요. 이코노믹 붐 나왔으니까 경제적 호황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several decades, 수십 년간 a phenomenon 현상인데 that economists have called nothing less than miraculous.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예요? 경제학자들이 말하기를 nothing less than. 아, 얘는 좀 암기하면 좋겠다. 요거. 요거는 뜻을 좀 챙기자. nothing less than. 그야말로 이런 뜻이에요. nothing less than. 그야말로. 그야말로 기적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However, 자, 나왔네요. 하이라이트 쳐주시죠. 하지만, 자, 이러한 종류의 성장은 nearby impossible to sustain. 그러니까 계속 유지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고요. And the current trend, 현재 트렌드는 is predicted, 예측됩니다. To level up. 자, level up. 뭐죠, 이게? level up가? 잠잠해지다, 변동이 없게 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잠잠해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During the early half of this century. 그러니까 early half of this century니까 이번 세기에 상반기 동안에는 잠잠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어디로? 바로 마지막 문장으로 가면 되겠죠? 왜? However가 있는 문장 읽었으니까. 자, 대부분의 forecasters expect. 대부분의 어떤 거? 그 forecaster니까 예측가들은 기대합니다. 뭐를? A
Ripple effect. 자, ripple effect 하면 또 뭐죠, 이게? 이것도? 이거 자체가 이제 하나의 좀 표현인데, 그 파급 효과라는 뜻이에요. 파급 효과. 파급 효과를 예상을 합니다. 자, 이거 단어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게 말 그대로 그, 다른 걸로 추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예상가들은,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는데, predicting that, 뭐라고 예상하냐면, other Asian nations will 어쩌고저쩌고. 자, 그러면 however가 있는 이 문장이 뭐가 된다? 얘가 지금 힌트가 된 거예요. 뭐 계속적인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아시아 그 국가들이 뭐 할 거다? 성장이 힘들 거다. 뭐 이런 내용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보니 remain largely unaffected by the trend. 아, 말도 안 된다. unaffected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A는 답 거리가 그 멀어 보이고, 그 다음 B번에 be able to overtake Japan in economic gains, 어떤 경제적인 그런 그 이익에서 일본을 추월한다. 힘들어 보입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이미 지금 1등이 된 나라를 어려운 상황에서 추월한다? 말이 안 되죠. C는 eventually see their rate of growth subsiding. 아, 결국 보게 됐는데 그들의 성장률이 subsiding 되는 거를 보게 된다. sub가 뭐예요? under예요. 아래로. 이거는 하락하다, 가라앉다 라는 뜻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답은 뭐? 그 요놈 때문에 그 답은 이제 C가 될 수 있겠고, D번에 likewise benefit from Japan's spreading wealth. 마찬가지로 이득을 얻는다. 일단 요 benefit 때문에 답이 안 되죠. 결론. 단어 몰라요. 이 서브사이드라는 단어 몰라. 몰라도 다른 게 답이 안 되니까 이제 C가 답이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어휘에 대해서 밀리시는 분들 이렇게라도 푸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결론은 그 첫 번째 문장하고 보기만 해석을 잘해도 단어 모르는 부분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13번 보시죠. 자, 13번 보니까 자, people age 65 and over. 그러니까 65세 그 이상의 사람들이 fastest growing sector of the global population.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해요?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연령대다. 그래서 이것이 which is blank. 그래서 어떻다는 거지? 그 다음에 but 있나요? 없죠. 없으면 어떻게? 마지막 문자, 여기 but 있네. 얘부터 한번 가보죠. but, highlight.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예상합니다. heavy borrowing. heavy borrowing 하면 뭐예요? 많이, 여기서는 대출하는 거죠. 대출하는 것이 will be necessary.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which will take a toll on the global economy.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take a toll on. 요놈, 탭스에서 되게 좋아하는 그, 어구예요. take a toll on. 어디 어디에 큰 타격을 주다. 라는 걸로 앞으로 계속 보시게 될 겁니다. 되게 자주 나와요. Take a toll on. 그러니까 지금 암기하시고 Take a toll on. Take a toll on. 뭐다? Take a toll on. 어디 어디에 큰 타격을 주다. 그러니까 그 세계 경제에 글로벌 이코노미. 그러니까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갖고 어떻게든 맞춰봐야 돼요. 네, 선생님. 마지막 문장 다 안 읽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콤마 있죠. 콤마가 있을 경우에는 이걸 이제 두 문장 취급해가지고 최대한 조금만 보자는 정책이에요. 제가 추구하는 게. 그러면 A가 보니까 자, prompted a rash of new economic policies. 유도했는데 a rash of new economic policies. 새로운 경제 정책의 어떤 거? 그 출현. 이거를 뭐였다? 유도했다. 새로운 경제 정책. 일단 뭐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New economic policies. 그 다음 B. Revolutionize a subsidized healthcare plans. Revolutionize. 혁명시켰대요. Subsidized. 보조금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이제 healthcare plan. 이게 이제 그 의료보험이죠. 그거에 대해서 이거를 혁명시켰다. 자, 우리 healthcare plan은 지금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이건 좀 거리 멀어 보이고.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되죠. 첫 번째 문장은 general 해야 됩니다. 너무 specific 하면은 어려워져요. 10번에 enormous economic implications for nations. enormous. 엄청난 경제적인 implication. implication이 뭐죠, 이게? 의미, 뭐, 함축, 암시, 이런 뜻 가지고 있었나? 어디에? for nations. 자, 경제적인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보니까, take a toll on global economy. 이거랑 연결된 게 economic implication. 나쁘지 않아 보이죠? 그 다음에 D는 further delayed the eligible age for retirement. 아, 더 delayed. 그러니까 늦추는 거예요. eligible age. eligible이 뭐죠? 적절한, 적합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퇴에 적합한 나이를 더 늦췄다. retirement. 이건 이제 은퇴 뭐 이런 거니까 거리 뭐래요. 그러면 A 아니면 C 중에 하나가 다릅니다. A요, C예요? C가 되겠죠. 그죠? 예. 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오케이. 오늘 이제 세 문제 정도 한번 해봤고, 우리 14번은 답 말씀드리면 D가 답입니다. 오케이. 다 와주신 것 같네요.